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 공모주는 뭐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어떤 공모주가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확실한 수익을 주는 거는 공모주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어떤 공모주가 상장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상 헬스케어가 있었고요. NH에서 진행을 했고 보시다시피 공모가가 2만 원인데 시초가가 3만 3천 원, 고가가 4만 5천 원, 종가는 3만 원으로 충분히 점심값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참고로 여기서 차트를 보면 뭔가 이상하긴 하죠. 아니 기리,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옛날 차트가 왜 있나 봤더니 원래 오상 헬스케어는 예전엔 상장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상장 폐지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아시다시피 빵주를 받아서 이번에도 수익을 거두지 못했지만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기릿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개월짜리가 1.5%만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과 엔젤 로보틱스 둘 다 약간 로봇 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삼형부터 보자면은 기관 경쟁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650대 1, 그 다음에 의무 확약은 51%로 증가했고 균등 배정 수량은 0.51개, 경쟁률은 1600대 1, 증거금은 12.3조나 몰려서 당연히 경쟁이 엄청나게 빡셌고 처기리슨 올해 들어서 진짜 거의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빵주를 받았습니다. 뭔가 나중에 또 큰 거 오면은 줄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기름들은 전부 다 한 주 이상 받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100억인데 유통비율은 11%, 그래서 유통금액은 375억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날 좋은 결과가 있을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 사면 섹터도 괜찮죠. 방산 요즘 뜨겁죠. 로봇은 항상 뜨겁죠. 전기차는 좀 어둑어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포텐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엔젤 로보틱스 이 친구도 뜨거웠죠. NH에서 진행을 했고요. 기간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1150대, 그 다음에 16%의 의무 확약이 있었고 균등 배정 수량은 0.37개로 아까 봤던 사면보다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8.9조 원이 몰렸고 유통비율은 30%, 시가총액은 2,800억, 그래서 유통금액은 아까 사면보다는 좀 높네요. 84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받기만 하면 또 당연히 대박입니다. 로봇 관련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LG가 투자한 기업. 그것만 해도 시장의 관심을 당연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배정 수량이 뜨진 않았지만 저 길이 제발 한 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삼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공모주는 이렇게 처음에 좀 고점 찍었다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장 초반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데이터도 좋고 유통금액도 매우 낮다 보니까 또한 섹터까지도 좋다 보니까 혹시나 오랜만에 따따블 해줄까라는 기대는 살짝은 가져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럴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만약 저 기릿이 이걸 한 주를 받았다면은 아마도 9시 반 그 전에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보도록 할게요. 엄소용! 하는 길이 그 뭐 다른 거 있지 않았나? 이노그리드랑 코셈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 친구들은 4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청약하는 주식은 없고 다만 이 와중에 하나 스펙이 하나 있습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공모가는 2,000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스펙도 뭐 첫날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커피값 정도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다시피 BNK25 스펙, 요 친구 4,500원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이번 스펙이 하나 스펙이죠. 그런데 그 전에 상장했던 하나 스펙도 4,800원까지 갔다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커피값 정도를 노리고 싶다. 그렇다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슨 당연히 청약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끝납니다. 요렇게 스펙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IMBDX라는 기업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에서 진행을 하니까 혹시나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드셔도 될 듯합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